조금 지루해지니까 그게 조금 문제다. 자, 일단 필드에 도착을 했고요. 재민야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난난난나나난. 자, 우선은 보수를 받고, 자, 이제 그러면은, 자, 마지막 퀘스트 요 보석 채굴 요거 끝낸 다음에 요거 끝내고 바로 네프티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님 어서오세요. 오늘 방송을 일찍 끝내셨나보네요. 자, 요거 받고, 자, 우리 파티엔 요렇게 뮤즈가 있기 때문에 보석 채굴 요 퀘스트는 굉장히 쉬운 퀘스트죠. 네, 로얄 블러드요? 로얄 블러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게임이죠? 장르가 뭐예요? 말 나온 게 검색해봐야겠다. 제가 그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의 제목을 모르는 막 그런 게임이 많아가지고 잠깐만 검색 좀 해볼게요. 네, 아, 스타요. 아, 좋죠. 네, 저야 좋죠. 좋죠. 네, 안 그래도 아까 그 스타 하실 분 구했었는데 딱 타이밍이 좋네요. 자, 잠깐만요. 로얄 블러드 게임 몇 시가 좋을까요? 일단 1시쯤이 좋을라나? 스샷이 없네? 게임을 지워야 되나? 가수도 있네? 이런 게임이에요? 일단은 전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안 해본 게임이네요. 보니까 후유증님, 뭐야뭐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2로 잠깐만요. 2. 아, 이런 거구나. 일단 뭔가 본 거는 같은데, 어렸을 때 그 친구 집에서 본 건 같은데, 일단은 전엔 안 해본 것 같네요, 일단. 이런 게임이구만. 딱 보기에는 뭔가 삼국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1시가 괜찮을 것 같아요. 1시. 아, 안 눌러져요. 그런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아, 삼국지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왠지 너무 비슷하다 했어. 그 요즘 나온 삼국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삼국지를 아마 세븐인가까지 했었는데, 세븐인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8편 이후로 삼국지를 안 건드렸는데, 아무튼 뭔가 그때의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전투는 빠르게 스킵. 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자, 우리에게 뮤즈가 있기 때문에 업체굴 의뢰는 굉장히 좀 간단하겠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안 바쁘시면은 그냥 둘 다 방송을 킨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FKRM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건 좀 안 될라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네. 아, 도방. 도방이라. 아무튼 뭐 이따 해보면 되겠죠, 뭐. 그럼 이따 1시쯤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1시 전까지 네프티스를 잡아야겠는데, 그때까지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서로 볼 수 있겠구나. 그 상대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어차피 팀플 같은 거 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뭐 2대2라던가 뭐 아니면 2대6 헝깍이라던가 뭐 시청자분들 중에 2대2로 하실 분들이 더 계시면 같이 하는 거고, 없으면 뭐 배틀넷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컴깍이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래전 그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따 봬요. 좋아. 보리 아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따 할 거는 뭔가 걱정할 필요 없게 됐네요. 자,
야, 이거 뭐 산길에서 척후주가 계속 나와. 그러고 보니까 이 우로보로스의 공격이 그... 타겟팅이 몇 명까지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게 몇 마리였지? 자, 필요 없다. 자, 루비를 갖고 오면 되는 뭐 그런 퀘스트입니다. 루비를 루비를 찾으러 가봅시다. 아, 네, 제가 직접 하게요. 중계는 아니고 PJ 불량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 2대2로 하실 분들이라던가 뭐 그런 분 계시면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요 채굴소에는 각자 보석이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뭐 루비, 아메지스트, 사파이어 뭐 요런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루비를 찾아오면 되는 뭐 그런 퀘스트죠. 아, 스타트는 아무래도 고전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고전 게임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자, 아무튼 위로, 자, 위로 쭉 가서, 네, 삼국지 원투 할 원투 잘했던 애들 넘버패드를 잘 쳐서, 아, 자, 원석을 발견했다. 바로 맞췄네. 자, 이렇게 동료 중에 뮤즈가 있으면은, 자, 이게 루비인지 사파이어인지 뭐 그런 거를 바로바로 알려주는데, 여기서 루비가 없으면은 이거를 갖고 가서 그 입구에 있는 그 관리자한테 보여주고, 틀리면 다시 가서 다시 구해오고 뭐 그런 식의 퀘스트인데, 자, 뮤즈가 있으면 이렇게 되게 편하죠. 뿌푸봉님 어서세요. 요정75A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실상 스타1은 고전게임이지만 현역. 아, 그렇긴 하죠. 아, 네, 이게 약간 그 운빨이 좀 필요한 거라서. 아무튼 뭐 다행히 한 번에 됐네요. 자, 이런데서 우리 루티스의 무랩을 조금 올리고. 네, 애들 M이 없다고요? 왠지 욕같이 들리는 건 기분 탓이겠죠? 자, 아무튼, 자, 입구로 돌아가서. 아, 딱 입구인데. 자, 빠르게. 루티스는 그래도 만화 있었구나. M이 없는 애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나와서 보석을 건네주면, 자, 이렇게 완료되는 퀘스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네프티스를 잡기 위해서 울트마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MP, 그렇죠, MP. 맞아, 어릴 때는 진짜 그 뭐랄까, HP 같은 경우는 P, MP 같은 경우는 M, 뭐 요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도 그러나? 자, 잠깐 물 한 잔만 따를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 P통, M통. 그렇게 말하는구나. 제가 한참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쓰던 시기가 그 제가 학창시절에 그 디아블로2에 빠져가지고 진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막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막 그 링 중에서 막 핏바늘 링, 뭐 M바늘 링 막 이런 거 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네, 디아2 할 때 진짜 많이 썼어요. 네, 연말 기간이라 음주 단속.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연말에는 술자리가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음주 단속 같은 게 좀 많겠죠. 자, 일단 나왔고. 아, P흡, M흡. 아무튼 그게 아마 그 뭐였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국링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링의 옵션이 최상으로 붙은 막 그런 거를 막 조던링 한 두 개인가? 그렇게 팔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네, 아, 어제도 음주 단속이. 아, 그렇구나. 요즘 단속이 빡세구나. 잠깐만, 여기 아닌데? 자, 네프티스를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울트마을 쪽으로 쭉 가봅시다.
나나나나란 나나나란. 아, 이 필드부금 너무 좋단 말이죠. 지하강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이렇게 울트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자, 우선은 마일의 어머니랑 아버지에게, 자, 마일이 죽었다는 걸 알려드려야죠. 칼레드님 어서 대응했습니다. 자, 우선 촌장에게. 그래, 마일이. 어빈, 한 가지만 말해두지. 슬픔에 떠는 마음을 지닌다는 건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분노로 바꿔선 안 돼. 알겠지? 분노는 슬픔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내일을 찾아서 살아갈 뿐인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어빈은 이미 그 뭔가 매드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있는 뭐 그런 상태죠. 자, 괴로운 보고였지만 어빈은 마일에 대해서 양친에게 말할 의무가 있었다. 네. 아, 맞아, 맞아. 저희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차태현, 전지현.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었어. QKS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네, 저도 아시아였어요, 저도. 그런가? 아저씨, 미안해요. 아니야, 잘 알려주었다. 어빈도 괴로웠겠지. 마일은 자신이 원해서 여행을 떠난 거다. 누구의 탓도 아니지. 어빈,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 걸로 충분해. 자, 이 마일의 어머니랑 아버지는 진짜 무슨 보살인 것 같아. 저 같으면은 네가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가지만 않았어도 막 그러면서 멱살 잡고 막 싸대기를 막 때릴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착한 부모님들이죠. 자, 그러니 어빈과 아이멜이 잠시나마 만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바람이야. 어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네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마일도 틀림없이 슬퍼할 거야. 자, 이렇게, 자, 마일의 무덤을 마을에 만들어줬죠. 마일, 울트 마을이야. 돌아왔어. 아, 어빈이 무서워서? 자, 내 친구 마일 여기에 잠들다. 아유, 불쌍해. 자, 아무튼 요렇게 자, 어빈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요렇게 시체가 되었죠. 자, 일단 마을에 온 김에 아이템을, 자, 텐트, 정신차린약, 야, 다 썼네 이거. 해독초를 한 4개만 사고, 프레아라의 부적 요거 한 5개, 프레아 5개, 레어 5개. 오케이. 네. 아니, 인육파편이라뇨? 그럴리가. 아이고. 네, 영점퍼는 시종일관 너무 우울했는데, 아,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우울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 점이 제 마음에 아주 그냥 쏙 들었어요. 아, 네, 그렇죠. 요 게임은 그 슬픈 내용이 많죠. 난난난난난. 마일은 죽었어. 더는 없어. 하지만 무덤에 묻혀 있어. 아, 자, 쿠키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쿠키에님 어서 오세요. 자, 아무튼 오두막으로 가봅시다. 자, 진실의 섬에서 봤었던 영상 중에 오두막의 내용이, 아, 오두막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두막으로. 아, 부금은 제일 좋았는데 우울했던. 네, 구형전은 정말 어빈을 끝으로 몰아가는. 구형전 기준으로 어빈은 진짜 정신력이 대단함. 그렇죠. 네, 요즘 같아서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신력이죠. 아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막 그 방에서 안 나오는 방구석 폐인이 된다던가 뭐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 망가지겠죠? 아, 방송은 일단 아까 6시 반부터 9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시작했어요. 야동월드님 리아이어. 자, 여기가 내가 사교도들로부터 숨어서 8년간 살아온 집이다. 변한 게 없네. 아, 사이오닉 스톰 난리. 정신력? 75가 넘나? 내가 아이마를 찾아 여행을 나설 때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할아버지, 아이넬과 만났어요. 자, 우리 어빈의 주변 사람들은 어빈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무덤이 돼 있는 것 같아. 아니 무슨 다 죽어. 하지만 이미 알고 있죠? 마일도, 할아버지, 나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돌아오는 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죠. 진실의 섬에서 본 장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 자, 당신이 본 영상이란 건, 자, 허수아비에 뭔가 숨기고 있었다 라고 하죠. 자, 허수아비로 가봅시다. 자, 현재 레미라스 여기에 잠들다. 자, 우리 어빈이 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무덤에 들어가 있죠. 아프리카 가수님, 데스스타님 어서세요. 자, 허수아비를 조사했다. 묶여있는 뒤쪽 틈에서 레미라스의 편지가 나왔다. 어빈은 레미라스의 편지를 손에 넣었다. 할아버지의 편지다. 자, 네프티스의 사당, 발두스의 혼, 이스브라의 지키는 역할도 내대해서 그 끝을, 그 일을 끝낼 수 있겠지. 사태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혼을 돌고 도는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을 하겠지. 그러나 이것으로 길게 이어져 오던 대립의 결말을 짓는다. 노서스의 숲에 사당으로 입구가 있다. 사당 안에서 허수아비에 감춰진 열쇠를 사용해라. 근데 몰랐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레뮬라스는 이때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있었나봐. 자, 인간과 신이 뭔가 결말 지을 뭐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꼬꿍이님 어서세요. 닉네임 없는님 어서세요. 아, 정령 레벨은 아직 그 마지막 정령까지 뜬 거는 엘레노아밖에 없어요.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레미라스 할아버지는 이 산에서 네프티스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노토스의 숲. 우리들이 북쪽 숲이라고, 북쪽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소다. 이 집에 북쪽으로 나갈 수 있어. 자, 철열쇠가 나왔다. 자, 이 열쇠로 네프티스 사당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28님 어서세요. TLS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뭔가 잠깐 지금 부금이 프레임 스킵을 많이 써서 그런지 뭔가 좀 끊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깐만 게임을 껐다 다시 킬게요. 잠시만요. 큐떡님, 뭐하냐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야동월드님 리하이요. 자, 뭔가 프레임 스킵을 많이 쓰면은 부금이 뭔가 튕기더라고요. 자, 아무튼 노토스의 숲. 근데 뭔가 처음부터 이 노토스의 숲이 열려 있었더라면은 여기로 와서 먼저 네프티스 잡고 그 다음에 출발 뭐 요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했겠다. 자, 아무튼 자, 잡몹들은 빠르게 잡아주고. 네, 아마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필요하겠죠? 아, 그렇게 해킹 버전이 등장. 자, 아무튼 우리 꽃게들 좀 잡아주고. 아, 그렇죠. 네, 영전은 아무래도 팔콤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팔콤에는 그 JDK라는 되게 훌륭한 음악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 진짜 부금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엘지노님은 그래도 만화 없다고 말씀하시네? 다른 분들은 다 M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오호, 매우 바른 인성을 지니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세계지도 위치 한번 봐보세요. 아, 오케이. 자, 얘네 잡고 세계지도를 한번 볼게요. 마나 포인트 MP. 오, 크리티컬 히트. 자, 이렇게 루티스가 공격을 할 때 뾰뾰병하고 소리가 나는 뭐 요런 공격이 요런 공격이 크리티컬이죠. 네, 어빈 정령 마법이에요. 자, 어빈 사망.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 루티스의 무랩을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마나를 안 채우고 있고요. 자, 여기서 세계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럼 노토스 숲 이런 데가 따로 있구나.
자, 세계 지도를 봐.